안녕하세요. 꽃밭에서 나눔입니다. 제가 오늘은 짧고 귀여운 핫한 명품의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 아이들도 인기 있는 아이들죠. 첫 번째 보실 아이는 달마입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통한 두엽인데요. 입장이 넓고 두터운 볼륨감이 넘치는 아이랍니다. 이렇게 통통한 두엽의 달마. 니치게 니건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호도 나오기도 하네요. 첫 번째 달마 10만원에 드리고요. 두 번째 달마입니다. 두 번째도 짱짱이 생겼습니다. 10만원. 세 번째도 이렇게 10만원에 드립니다. 축의무기 들어가 있네요. 달마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시라는 치비언입니다. 치비언도 입장이 짧고 두터운 두엽의 단엽입니다. 니축의 니근입니다. 요 아이에게서 굉장히 오묘하고 예쁜 색감의 꽃을 피우는데요. 첫 번째 치비언 자세히 보겠습니다. 자축이 하나, 두 개, 세 개. 자축이 3개, 무축 하나. 첫 번째 10만원이고요. 두 번째 촉수가 많습니다. 자축이 크네요. 자축이 하나, 두 개, 세 개. 큰 자축이 3개, 무축 하나. 두 번째도 10만원입니다. 자, 첫 번째.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시라니 록부용입니다. 이렇게 짧고 귀여운 통통한 두엽인데요. 옥군강에서 나온 두엽입니다. 축은 니축이고 니근이면서도 또 예쁜 루비가 나옵니다. 첫 번째 옥부용 자세히 보겠습니다. 축에 무기 들어가 있고 볼륨감이 넘치네요. 짧고 귀여운 그리고 약간의 윤기가 흐르는 또 염엽도 흐릅니다. 첫 번째 아이 15만원입니다. 두 번째 옥부용입니다. 이렇게 축이 살짝 신화가 나오고 있죠. 신화 하나, 무축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. 제가 두 번째도 착하게 15만원 드리겠습니다. 오픈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오무자완 단엽인데요. 통통한 두엽에서 나온 단엽의 두엽입니다. 그냥 오무자완은 두엽이고요. 장엽의 두엽이고, 요 오무자완 단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엽이네요. 자축이 하나,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축의 무기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. 니축의 니근, 붙으면 올령입니다. 보시는 요 오무자완 단엽은 10만원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치월입니다. 보일락 말락한 살짝살짝 들어간 홀을 좀 선별을 했는데요. 다섯 개로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아이는 예쁜 천근이 늘어지고 있죠. 초록초 청축의 천근, 치화전과 부엌에서 나온 작고 귀여운 콤팩트한 단엽입니다. 천엽에도 예쁜 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호가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. 제가 첫 번째 아이는 7만원에 드리고요.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드립니다. 치월 두 개 세트, 살짝살짝 보이는 요 테두리 살짝 보이고요. 여기 밑에 보시면 또 호가 보입니다. 살짝 보이는 치월 세트 요 두 개 하시면 7만원에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요 세트도 두 개에 7만원에 드릴 건데요.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살짝살짝 보입니다. 참고로 하세요. 이렇게 벽구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. 두 번 세트도 이렇게 벽구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. 요 두 번 세트도 7만원에 드립니다. 치월 7만원 첫 번째, 두 개 세트 7만원, 두 개 세트 7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는 장금입니다.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간 통통한 두엽의 단엽입니다. 무지의 장금에서 이렇게 예쁜 금이 나왔죠. 첫 번째 대장금 자세히 보겠습니다. 자축이 하나, 두 개, 무축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. 이렇게 루비처럼 예쁜, 원래 니근인데요. 이렇게 루비근도 나오기도 합니다. 보시면 첫 번째 대장금 30에 드리고요. 두 번째 대장금입니다. 축의 무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두 번째 대장금은 제가 착하게 15에 드리겠습니다. 대장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녹보 3개 세트와 홍녹보 3개 세트입니다. 초록초 청축의 천근, 요 녹보에서 니치기 니근 홍녹보가 나왔는데요. 요 홍녹보에서는 홍녹보 복룡이 나오고 또 요 녹보에서는 녹채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. 제가 요 녹보 3개 세트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드립니다. 착한 가격의 특가 세일입니다. 이렇게 착하게 구입하셔서 또 선물하시고 하시거나 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홍도포 3개 세트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축에 무기 들어가 있고 뿌리도 니근입니다. 이 홍도포 3개 세트도 10만원에 드립니다. 녹포 3개 세트, 홍도포 3개 세트입니다. 그 다음에는 금호입니다. 옥군강 실생에서 나온 무기 들어가 묵과 듀엽의 예품인데요. 2010년 풍연연합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. 니치기 니근이고요. 붙으면은 열분, 일자양의 파형입니다. 일본에서는 폭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제가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 구모, 첫 번째 아이는 10만원에 드리고요. 두 번째도 착하게 10만원에 드립니다. 세 번째 구모 이렇게 무기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. 자촉도 예쁘게 나왔죠. 자촉 하나, 무촉 하나. 세 번째 아이는 제가 착하게 25에 드립니다. 구모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는 천성
선물입니다. 이렇게 입장 끝이 샤프한 통통한 두엽인데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축이 빵빵한 볼륨감이 넘칩니다. 여기서 또 호가 나오기도 합니다. 제가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아이는 굉장히 촉수도 많고 트실트실 제가 수년을 거쳐 키운 아이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겹침이 칭칭이 오밀조밀하게 생겼죠. 촉이 많습니다. 큰 자촉이 하나, 두 개, 세 개, 전체적으로 큰 촉이 4개 정도 되네요. 보시는 이 첫 번째 천섬유 10만원입니다. 두 번째 천섬유입니다. 자축이 하나, 둘, 무촉 하나. 꽃이 피었다는 흔적이 있죠? 순백에 약간의 녹이 느껴지는 그런 예쁜 꽃을 피웁니다. 두 번째는 제가 6만원에 드리고요. 세 번째입니다. 자축 하나, 무촉 하나. 자축이 뒤에 더 있습니다. 자축이 두 개, 무촉 하나. 보시는 것처럼 이 겹침이 오밀조밀하게 생겼습니다. 세 번째도 6만원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는 장원입니다. 이렇게 통통한 두엽에 입장이 넓은 그런 아이인데요. 탐나옥 변입니다.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달마랑 비슷한데 이 아이가 훨씬 더 큰 품종입니다. 제가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장원 7만원에 드리고요. 두 번째 장원입니다. 착하게 7만원에 드립니다. 세 번째도 7만원입니다. 통통한 니근이 굉장히 매력있게 나옵니다. 지금은 이제 성장이 끝나고 있죠. 장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는 장군입니다. 이 아이도 통통한 두엽에 입장이 넓은 그런 아이인데요. 장군에서 호가 터지면 또 대박이 터지죠.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넓은 이 장군 수산 경력도 많은 예쁜 아이랍니다. 첫 번째 장군 제가 6만원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무게 좀 많이 들어갔네요. 두 번째도 제가 6만원에 드립니다. 장어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 천재입니다. 이 아이 통통한 두엽이면서도 초록초 청축의 천근입니다. 여기서 천재호, 천재호바 명품이 많이 터지죠. 제가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나네비에 꽃이 큰 천수피의 꽃을 피우는 순백이 아름다운 천재. 제가 첫 번째 아이 10만원에 드립니다. 두 번 천재입니다. 제가 두 번째도 10만원에 드립니다. 약간 호박기도 있네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세 번째는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. 보이시죠? 지금은 성장이 멈춰서 천근이 보이질 않지만 성장기 때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요 다촉의 천재는 15에 드립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핫한 통통한 조합의 명품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주문 원하신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.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끝.